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어. 다리 절고 손도 이렇게 좀 안 움직이고 입도 이렇게 틀어지고 말도 어눌하고. 아, 일을 못하게. 아들이 나면 뒤가 안 하면 죽어도 편할 것 같아도 안 편해. 민선 씨는 48의 할아버지가 됐다. 처음엔 당황했어도 이젠 손자보는 즐거움에 사는데, 지난해 작은 섬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과속 스캔들의 주인공들. 뜨거운 열의 끝에 남들보다 일찍 부모가 됐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게 부담 가제? 부담 안 가면 그 사람 아니여. 부담이야 가제. 서남단의 비금도에서 매일 아침마다 출발하는 배 한 척이 있다. 목적지는 바닷길로 7분 거리인 수치도. 이민선 씨의 고향이자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다. 아내 애봉 씨와 함께 어머니 보러 가는 길. 날 밝으면 문화 인사도 드리지 뭐 일 있어야 간단가. 우리 엄마 잘 있어 하고 한 번씩 가보지. 민선 씨에겐 매일 봐도 보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다. 그 마음으로 한달음에 도착한 수치도. 예로부터 섬 모양이 꿩을 닮았다 해서 꿩치자를 붙여 수치도라고 이름 불렀다. 됐어. 나도 이거 조금 들어가 나도. 거기. 워낙 수시로 섬에 들락날락하다 보니 부부는 말을 안 해도 호흡이 척척 맞는다. 저거는 비금면. 저거 비금면이고 여기는 수치리. 여기는. 수치리. 아버님은 그럼 어디 사시는 거예요? 아, 정확히 어디에 사나? 수치에 사나? 비금에 사나? 나 막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몰라 나도. 그거 사시는 거는? 사실 산들은 저 비금 면서지에 살지. 한 가족 두 섬살이의 애완인 셈이다. 수치도는 염정과 김양식이 호황일 땐 900여 명 넘게 살았지만 지금은 140여 명만 남았다. 8년 전 비금도로 간 민선 씨가 함께 살자 해도 어머니는 꿈쩍하지 않는다. 마미! 야, 문 열어줬어. 그런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마미! 안 계셔. 여보, 밭에 가는 모양이야. 매번 올 때마다 어머니와 숨바꼭질을 한다. 아, 또 어디 갔을까잉? 또 일하러 간 거 아닐까? 그랬을 테지. 아니나 다를까, 집 앞 밭에서 어머니를 찾았다. 논두렁 노는 땅마저 아깝다며 여름날에 파종한 들깨가 어느새 숲이 됐다. 여든의 농부는 수확의 기쁨을 만끽 중인데. 마미, 집에 가도 없으면 여가 있어. 아예 깻잎 따지 말한께. 왜 여자 와 들어왔냐? 아유, 엄마 아침에 찾는데 없더니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아침밥 먹고 일해야 돼. 심어 보다냐. 일하지 마시라고 눈치를 팍팍 줘도 어머니는 모른 척 깻잎만 딴다. 대체 그 깻잎으로 무얼 하려고 저러실까? 네 반찬 하려고 이렇게 예쁘고 따지. 아유, 엄마 나 깻잎 안 먹는단 말이오. 반찬이 뭔 대수라고 고생을 사서 하다니, 게다가 모기까지 극성이다. 아, 엄마 얼굴 이렇게 봐. 어디로? 얼굴 이렇게. 어디로? 얼굴 이렇게. 얼굴. 나 좋아. 모기 부려서 무슨 못하겠대. 아이고 참. 어떻다 참말로. 뭔 모기가 문다고 그러냐. 모기가 뜯어 먹어요 그냥. 뭔 모기가 문다고. 모기가 자꾸만 달려드는데도 일을 놓지 않는 어머니. 그 와중에 할 일을 하나 더 찾았다. 고추밭에 노다리 쳐야 돼, 아야. 야,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그 내가 다 쳐드릴게. 트랙터 갖고 저 한번 밭에 한번 봐볼란께. 고추대 하려고? 응. 트랙터 때려부르면. 아야, 그 아야 문선아, 골대를 네가 무거운 게 안 들여놨다. 골대만 하면 돼. 비닐 다 실어냈어. 알았어, 알았어. 효자야 우리 아들. 말 잘 들어. 생겨 성질이 안 내. 성질이 안 내, 그 효자들. 티격태격해도 어머니 말이라면 뭐든 지키는 그야말로 말 잘 듣는 아들이다. 집에서 8분 거리 어머니의 고추밭. 실화의 오남매에게 고춧가루를 보내려고 부지런히 농사지었다. 봐봐, 이거 안 된 게
코끼리 갖고 왔어. 코끼리 이거 캔다고. 엄마가. 아 그냥 가만히 잡아당기면 된디. 힘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한단께. 나이가 83인데. 어머니가 곡괭이를 또 찾을까봐 한쪽에 숨겨둔다. 그 사이 깻잎을 반찬할 만큼 수확한 어머니는 서둘러 고추밭에 왔다. 곡괭이 갖고 왔냐? 어? 제쳐서 갖고 왔어? 아 곡괭이 없던디. 어떻게 그거 놔뒀어?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곡괭이를 찾는데 없다는 말에 두 손 가볍게 고추 수확에 나섰다. 그런데 고추만 보면 절로 한숨이 난다. 이렇게 비용을 해버렸어 다. 이렇게 비용을 해버렸어. 올해 극심한 가뭄을 겨우 이겨냈는데 고추가 익을 때쯤 잦은 비에 탄저병까지 찾아왔다. 이제 성한 고추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거두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거 버리면 약하게 갈아버리면 놓다니까. 와, 그만하고 얼른 오셔. 뭐한 네가 해, 얼른 오셔. 나도. 하지 말한께 또 들어가서 하네. 얼른 오셔. 나와, 얼른 나오셔. 대개 9월 말까지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일찍 접기로 했다. 이거 놔두면 엄마가 와서 또 꽃이 따고 그러니까 놈들 좀 빨리 해본 거예요. 일 못하게 하려고. 놔두면 엄마가 와서 일해버려 여기서. 여기서? 응, 일해버려. 어머니 고생이 염려된 아들은 화끈하게 밭을 밀어버린다. 괜한 걸음 하지도 말라는 듯. 저거 땀 아픈 데나 딸 텐디 저 난리다. 못하겠냐. 어머니 일 못하게 완전 봉쇄하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다. 앞자리 내기서 갖고 쓰러져서 큰일 날 뻔했어. 다리 절고 손도 이렇게 좀 안 움직이고 입도 이렇게 틀어지고 말도 어눌하고 좀 그랬어. 아니 이제 쓰러지시면 저 앞동산 올라가지. 밭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며느리 애봉 씨는 점심 준비가 한창이다. 어머니가 갑작스레 쓰러진 뒤론 음식 하나에도 더 정성을 쏟는다. 아, 입에 맞을까 안 맞을까 제일 신경쓰여. 입맛이 없으니까 예전 같으면 입맛이 있어갖고 아무거 해주면 잘 드시는데 요새는 입맛이 없어갖고 뭐 해줘도 별 반응도 없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척척 만드는 애봉 씨. 색시를 구하라는 어머니의 특명을 받고 아들이 중국 흑룡강에서 수취들어 데려온 며느리다. 어머니를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는지 애봉 씨 덕분에 일주일에 너댓 번은 아침상을 함께한다. 그만해라. 그만해, 저거 먹고 몰랐나. 응? 잡아. 먹고. 한번 가봐. 응? 효자 아들에게 딱 맞는 배필이다. 맛있어? 간이 맞네, 그래. 응, 간이 맞다. 외딴 섬 수치도에서 노총각이 될 뻔한 아들을 구한 그야말로 구세주다. 엄마, 며느리 잘 얻었지? 그러지, 잘 얻었지. 안 그래도 못 가지, 아까이. 누가 데리고 아까이. 이제 그럼 못 가지. 그랬을까? 그냥. 배운 것도 적지. 돈 벌어놓은 것도 없지. 생기기도 못생겼지. 그래. 어쭈가게 우리 문서이만 장년 보내고 내가 할 일 다 할 것 같아. 어머님 며느리가 처음 온 날 버선발로 나가서 안아줬다. 어느새 결혼한 지 23년째인 부부.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다. 이치도 썼는가? 안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목사님 써줬어. 연애 시절 러브레터 대필 논란. 애봉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편지를 누가 썼느냐는 것이다. 근데 쓴 편지를 받았는가? 그럼 자 너 보여줘야지. 그한테 뭐 그 편지를 뭐 그 내가 가서 목사님한테 써주라야. 네가 써주라. 에이 참 그 말은 안 했어. 목사님 했다고. 지금은 그러냐. 네 편지가 아니다. 내 빛이 이것이 뭐 빛이어서 볼펜 좀 볼펜이라 그래. 엄마 가서 온게 아니 그대로
어머니 그대로 타니까.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애봉 씬 민선 씨의 소탈한 성품이 마음에 들었다. 집에 갈 때는 둘이 손잡고 막 웃으며 얘기하고 함께 아우리 갈 때도 우리 자기네 가 좋다 했어. 그래. 아 건강이 생겼다고. 아버지 장년감이 얼굴 안 찾아봤던 건 아니야. 어머니에겐 아들이 단짝을 만나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가장 큰 효다. 잘생겼어. 지를 안경이라 말이 그 말이. 그날 오후 아들이 어머니의 손수레를 살핀다. 바람이 빠져갖고 안 된다. 어? 여태기네. 사용한 지 30년이 넘은 골동품. 아니 이거 거처럼 맨 이거 꽂고 댕겨보려고? 이제는 꺼질 데가 없냐? 아니네. 아니 거지가 안 하면 쓰금치 안 하면 뭐 꺾고 댕길 텐데. 저 콩이나 하면 이제 꺼져 나르지. 이거 또 체육관이 한다고 또 이거 꺾고 댕기면 안 된디. 응? 응? 콩은 꺼져 나르야지. 응 알았어. 이거 싫어하지도 않았고. 응. 돈 많이 벌었다 그래도 그 약가가. 돈 많이 벌었어 이거? 그랬지. 수라의 오남매와 먹고 살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수치도 곳곳을 누볐다. 거의 터졌대? 아니. 이게 부러져버렸어 부러져버렸어. 그럼 뭐 쓰냐? 이거 베렸어? 네. 차로 고생하고 차로 고생하고 나는 하여튼 저런 갖고도 콩이나 깨려야 요새 갈 때 저거 니아까 쓰지. 아직은 아직 못 쓰긴 안 하지. 쓰지. 나나 똑같지. 오랜 세월 어머니와 함께한 일동무. 그래서일까 고치는 내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관리 감독이야 이제 감독관이요. 엄마 감독관 감독관 감독이야 감독. 정연장 이렇게 하면 다 나와버려. 이제 가을 수확철이 시작되는데 저 녀석 하나면 천군만마를 얻은 격일 터. 아, 또 생화판 잘라면 쓰겄냐? 됐어. 드디어 끝이 났다. 엄마, 됐어? 어? 어따, 우리 아들 최고다. 좋지? 아들 덕분에 큰 걱정 덜었다. 이제 한시름 놓았으니 아들이 바쁜 틈을 타서 활동을 개시한 어머니. 피비로 가려고. 피?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 듣고 자란다는데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예전만큼 걸음하지 못했다. 수치도에는 50마지기 전답 중 9마지기만 농사지었는데 그마저도 풀투성이다. 밥 먹고 누우면 못하냐고 시간이 돈인데 그 시간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지.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비닐하우스에서 새우잠을 잤던 어머니. 남들보다 배나 억척스럽게 농사를 짓다 보니 웃지 못할 별명도 생겼다. 보는 사람들이 하도 막 기력대로 이런 기력이 뻘떡뻘떡 않게 뽀르는 소라겠다 않게. 그럴 때는 땅이 적은 게 우리 새끼들 배려도 안 굶기려고 산에 소나무를 일썼다께 밭을 만들었다께. 사실 이러다가 또 일하러 간 적이 많아서 어머니 못 나가게 붙잡아두는 것이다. 아 일을 못하게 아들이나 며느리나 네가 안 하면 저거들 편할 것 같아도 안 편해. 네가 해줄 때가 그래도 못하기도 좋지. 서로 못하기도. 요새 어머니는 농사일 좀 시원하게 해보는 게 소원일 지경이다. 오후가 되자 밭일 갔던 아들 부부가 돌아왔다. 엄마, 나 저 비금 염전에 가볼게. 바쁘. 갈래? 응, 바쁘. 응? 가거라 그러면. 가지 말고 저 비금 같이 갑시다. 아이고, 안 갈란다, 안 가. 안 가? 아이 같이 가자 함께.
안 가야. 꼴찌 안 갈까? 아, 돈 줄 안 할게. 일로 갑시다. 여가 논이고 바시고 다 했는데 너무 동네 와서 얼쩡긴 것도 너무 부끄러워. 얼쩡얼쩡하고 된 것도 가치 없어, 사람이. 더 안 가? 응. 야, 와서 우리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아이고, 안 갈라. 나 얼른 가거라. 어? 응. 갑시다. 안 가는 말도 안 가. 얼른 가거라, 가. 어? 얼른 가거라. 얼른 바람은 데 얼른 가거라. 알았어, 알았어. 얼른 바쁜 길로 갈라, 가. 네. 어머니를 섬에 홀로 두고 비금도로 돌아가는 길. 아들 부부의 마음이 무겁다. 거기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없어.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려고 내가 비금으로 나갔지. 그때는 엄마 그 냄새 놀면 안 먹었잖아, 그때는.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때는 혼자 뭐 생활도 하고 뭐 다 해볼 수 있으니까 거기 그때 우리 나갔지.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가야 쓰겠다 하면은 그때는 모시고 가지. 지금 강제로 어떻게 보면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강제는 안 돼, 아직. 결정이 잘 된 거예요. 이거는 크고 하얗고 탱글탱글 하잖아요. 하얗고 이것이 쌀보다 더 하얘. 이것이 이거 하얗고 꼭 팔아서 애들한테 들어가는데 다 쓰고 생활비도 쓰고 한 게. 그러니까 소금이 싸다 해도 우리한테는 금이요. 그래서 18살에 소금일을 시작한 민선 씨. 수지도에 홀로 남은 어머니 곁을 지키고자 학교를 포기하고 염전을 누볐다. 이거 처음에 엄마한테 처음에 했어. 엄마한테. 엄마가 처음에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30도 정도 된가? 이 정도로 한쪽으로 이렇게 갈 거.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 위로 안 가잖아. 이게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잘해보라 이런 거. 뭐 팔이 뜨거운 여자인지도 모르고 장화도 안 신고. 엄마가 철인이야, 철인. 진짜로. 이거 다 어머니한테 배운 게. 엄마한테,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진짜로 잘 들어야 돼. 고봉밥을 먹어도 배고플 정도로 고된 나날이었지만 어머니가 가르쳐준 소금 농사는 민선 씨의 큰 자산이 됐다. 내가 도시에서 뭐 저 장사를 해보고서 못하겠어. 그래서 그런 거 아예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시골에서 있어서 갔다고 그랬지. 그냥 내 천직이다 하고 그냥 해. 그냥 묵묵히 하는 거야. 그냥 아무 말 않고. 어머니의 억척스러움마저 배운 아들은 남들보다 넓은 소금밭을 경작한다. 어느새 어머니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 지옥이 엄마. 아? 엄마 이번에 식사도 잘 못하시고 좀 많이 아픈 것 같아. 야, 그런게 아, 걱정이네. 아니 솔직히 그게 혼자서 안 드시니까 그러지. 오셔갖고 여가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엄마도 좋지만 우리도 좋지. 아니 남들은 엄마들은 말도 잘 들은데 우리 엄마는 말 안 들어. 자식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홀로 외딴 섬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 이제 효도받으며 살면 좋을 텐데 무엇이 그리 어려운 걸까? 저녁에 엄마는 식사를 챙겨 드셨는가나 모르겠네. 몸은 비금도에 있어도 마음은 수치도 어머니 곁으로 향한다. 다음 날 아침. 여객선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부부가 항구로 나왔다. 애기 아파갖고 이제 병원 갔다가 이제 온 게 애기 마중 나온 거예요. 누구야? 이 선주. 민선 씨는 48배 할아버지가 됐다. 처음엔 당황했어도 이젠 손자보는 즐거움에 사는데. 여객선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 눈에 띄는 앳된 부부. 민선 씨의 둘째 아들과 며느리다. 수구야, 이따가. 지난해 작은 섬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과속 스캔들의 주인공들. 뜨거운 열애 끝에 남들보다 일찍 부모가 됐다. 잘 갔다 왔냐? 네. 응. 뭐라 하디?
야. 며느리, 가운데 아들, 저 우리 막내. 어느새 제법 부모 티가 난다. 비금도에 오자마자 자녀들이 향한 곳은 부부의 소금밭. 소금이라는 부모를 둔 아이들의 숙명인 셈이다. 염전 할 때는 항상 다 같이 와요. 다 같이 와서 얼른 하고 그리고 같이 가고. 일 끝내고 시간 맞춰온 첫째 아들까지 부부스라의 삼형제가 모두 모였다. 장남아이, 그거 해놓고 친수랑 다 먹으라.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를 도와 소금일을 한 형제들. 소금밭이 놀이터이자 일터였기에 그 솜씨가 웬만한 일꾼 못지않다. 시골서 이거 하는 게 고생이야, 고생. 나는 고생이 안 되는데 애들은 고생이야. 땀 뻘뻘 흘리고 숨 헬딱헬딱하고 힘들어, 이것이. 나는 원체 어려서 태어나서 그냥 웃으면서 산디. 아, 애들 하라면 안 해. 이게 힘들어, 이게. 염전 일이 끝날 때쯤. 아령아, 이거 판다떼기 앉아서 먹어. 앉을 때가 왔다 차리니까. 새참이 왔다. 임신 중이라 쉬고 있던 며느리가 제 신랑을 챙긴다. 뭐 먹으라고, 야. 그럼 나부터 불러야지. 너가 오빠부터 불러야. 저 앉아 못 섞음 저. 나부터 불러야지. 지금 오빠부터 부르네. 그래도 신혼이라고 알콩달콩한 둘째 아들 부부다. 맞다, 말 안 듣게. 진짜 그때는 미흡도 많이. 언제? 네? 그때 매일 같이 도망댕겼단 게 학교 안 다니고. 네, 그랬지.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춘들이 하나의 부모로 열심히 살아줘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그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빠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정도 멀미쯤이야 기쁘게 받아들인다. 지식들 가만히 놔둬버려서 그래. 가만히 놔둬버려야지. 지가 완전 알아서 하라고. 앞으로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 자신들만의 삶을 만들어갈 거라 믿는다. 그때까지 어린 부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픈 민선 씨. 내년 봄에 둘째 손주가 태어나면 무려 8명의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담 가제. 부담 안 가면 그 사람 아니여. 부담이야, 가제. 가도 가면서도 이제 그래서 더 막 열심히 하는 거 이제. 먹을 거 안 먹고 술 같은 것도 좀 적게 먹고 그래서 아껴 쓰는 거 이제. 남들은 슬슬 노년을 준비한다지만 아직 민선 씨는 갈 길이 멀다. 그래도 힘이 나는 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금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증손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비금도로 온 어머니. 아이고, 언니 왔어. 어휴, 아이고. 숨 고자. 아, 한매. 한매, 빠이빠이. 한매 왔다. 한매. 반가운 손자와 손자 며느리, 그리고 요 녀석이 눈에 밟혀 농사일도 놓고 왔다. 병원을 갔는데 애기 괜찮아대 이제 다 낳았을때? 야, 엄마 괜찮아. 다 낳았었어. 다 낳았었지? 응? 간다, 간다, 할아버지 간다. 전 그렇게 갈래. 50도 안 된 나이에 할아버지가 된 아들. 갔다 와. 간다. 걱정도 했지만 가족을 꾸려가는 모습이 대견하다. 이 씨 집안 며느리 3대가 한자리에 모였다. 어제 수확한 깻잎으로 장아찌 만들 요량. 이를 돕는 손자 며느리의 손끝이 제법 야무지다. 희망 잘한 거 먹을게. 말 안 하고. 해먹구만. 말을 안 봐라. 이렇게 하는 거 못 알아. 봤어? 한 명 한 거 봤어? 셋이서한테 금방 쑥 들어간 것 같아. 깻잎이. 무뚝뚝한 아들만 셋이어서 며느리가 외로울까 걱정했던 어머니. 딸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손자 며느리와 오순도순 지내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딸같이 딸도 그렇게 못하지 딸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제 희망이 이제 이참에 아들이 딸 하나 낳아라. 또 딸 나 나. 워메 야 너 한계한테 쫓겠다 해서. 아니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것이 자식들 얼굴이라는데 귀여운 증손자를 보니까 괜히 자식 욕심이 나는 모양이다.